전라남도가 올해 283개 기업과 3조 3,4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해 2만 5천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서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생계형 부실채권을 소각해주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전라남도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2017 제2회 전남생태환경 디지털사진 공모전에서 문길순 씨의 수달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운영되는 강진천사들의 나눔방을 소개합니다. 담양의 한 산촌마을이 자연에서 얻은 꽃과 풀 등을 이용해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전남 도중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283개 기업과 3조 3,4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해 2만 5천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분양률이 낮은 산업단지 활성화와 투자적지 10곳의 해안 개발 계획을 세워 전략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여수 경도 1조 원, 고흥 진지도 복합 휴양단지 1000억 원, 스카이투어 유치 등 관광 분야 투자가 눈에 띄게 활발해졌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 에너지밸리는 280개의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으면서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도는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957개의 기업을 유치해 민선 6기 1000개의 기업 유치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18일 전남도청 왕회실에서 2017년 전라남도 투자 유치 한마당 행사를 열고 나주시와 영광군 등 투자 유치 우수 시군 9곳과 기업 대표 등 유공자 10명을 시상했습니다. 서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장기 소액 연체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채무 정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도는 생계형 서민 빚을 탕감하기 위해 이들이 안고 있는 장기 부실 채권을 태워 없애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8일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주빌리 은행이 사들인 채권과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기부한 120억 9천만 원 상당의 부실 채권을 태워 없애는 소각식을 갖습니다. 이는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4월에도 50억 원 상당의 부실 채권을 없앴습니다. 전라남도가 보건복지부의 2017년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해 포상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도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소득과 재산 등이 달라진 보장급여 대상자를 발굴해 신속하게 복지 혜택을 받도록 지원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전라남도는 2017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분야에서 우수상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2017 제2회 전라남도 생태환경 디지털 사진 공모전에서 문길순 씨의 수달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공모한 161점 가운데 뽑힌 문길순 씨의 수달은 먹이 사냥하는 수달의 모습을 순간 포착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때묻지 않는 시골 풍경을 카메라에 담은 강승호 씨의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와 남도의 청정한 갯벌을 즐기는 가족의 모습을 담은 이현미 씨의 갯벌 체험이 우수상을 받는 등 모두 21점이 뽑혔습니다. 이번 공모전 입상작은 내년 3월 도립도서관, 순천의료원 등에서 순회 전시되고 전남의 맑고 깨끗한 생태 환경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전남 강진에 이웃들의 따뜻한 정으로 운영되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나눔과 배려가 깃든 이웃사랑 공동체, 강진 천사들의 나눔방을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에 옷가지며 장식품, 신발 등 집안 한 구석을 차지하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진열된 물건에는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누구나 원하는 만큼 돈을 내지 않고도 물건을 마음대로 골라갈 수 있습니다. 가져간 물건 목록을 방명록에 남기면 됩니다.
한철 입기 때문에 아까운데 애들 옷 같은 경우에 한번 입고 내놓고 또 다른 이제 친구들 옷을 가져가게 돼서 비용적으로 굉장한 절감 효과를 누리. 큼지막한 쌀 디주는 아무리 퍼가도 쌀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채운 나눔 냉장고. 냉장고 안은 싱싱한 채소부터 과일, 유제품까지 풍성합니다. 누구나 꺼내 먹을 수 있고 또 누구나 채워놓을 수 있는 나눔 냉장고입니다. 끼니를 거르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국효도의 강진지역회와 리산영농조합 등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물건을 두고 가는 독재가들이 많습니다. 또 주민들이 기부한 물건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달 문을 연 천사들의 나눔방은 지금까지 103명이 1,326가지의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천사들의 나눔방은 지역 주민들이 운영합니다. 물품을 기부하고 정리와 진열하는 일도 주민들의 몫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알려주는 이웃의 발견함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랑 모아 쿠폰함은 집안에 잠자고 있는 쿠폰을 모아 저소득 아동과 청소년, 조성가정 등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이 전파되어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었습니다. 천사들의 나눔방은 오고 가는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서로의 정을 나누는 동네 사람방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강진읍 사무소는 내년에도 저소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천사들의 나눔방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 뉴스 윤진욱입니다. 천일 동안 시들지 않고 상하 상태를 유지하는 프리저브드 플라워, 보조나가 인테리어 소품으로 인기입니다. 담양의 한 산촌 마을은 수입품이 대부분인 보조나를 만들어 새로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담양 용오름 산촌 생태마을. 주민들이 작업장에 모여 꽃을 손질하느라 바쁩니다. 보조나에게 담긴 꽃은 시간이 지나면 분홍, 보라 등 보조나의 색깔에 따라 달라집니다. 줄기를 통해 염료를 흡수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정한 온도와 수분을 유지하게 돼 꽃의 생명력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평소 좋아하는 꽃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 너무 좋고 오늘같이 눈 내리는 날에도 큰 소득은 아니지만 작은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다는 것이 큰 보람입니다. 생화가 가장 예쁘게 피었을 때 탈색, 염색, 보존액 처리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생화의 질감과 색감이 오래가고 시들지 않습니다. 길게는 5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변화를 줄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향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꽃뿐만 아니라 강아지 풀, 억새, 갈대 등 주변의 흔한 식물이 소재가 됩니다. 이 마을은 지난 8월부터 상품을 생산해 4개월 동안 3천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역 축제 판매장과 수출 전문회사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리저브드 플라워 사업은 최근 산림청이 주최한 임업 산촌 6차 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장식품과 인테리어 소품으로 최근 인기를 끌면서 소비가 늘고 있는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온 재료의 10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체험 세트 등을 만들어 일본, 유럽 등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일본이라든지 유럽, 폴란드 등에서 전량 수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9년도부터는 역으로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럽 등에 수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 가까이에 있는 풀과 꽃, 나무 등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프리저브드 플라워. 농한기 농촌마을의 새로운 소득 사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담 도정뉴스 정혜지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재영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 민간공항 이전 이행안을 광주시와 상생 차원에서 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최근 무안공항 야간 운항 제한 백지화와 관련해 정부 움직임에 잘 대응한 관련 부서를 격려했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 21일 도청 윤선도원에서 사랑 나눔 행복 상자 만들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네이, 치약 등 생활 필수품 10여 가지를 상자에 담아 포장했습니다. 행복 상자는 전라남도 공직자들이 다달이 모은 봉급 짜투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만들어진 200개의 행복 상자는 여수시와 신안군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전남도청 노조는 이웃돕기 외에도 지역 어르신 초청 축제 관람, 시설 아동 초청, 영화 관람 등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018년도 달라지는 보건복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도는 출산 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의 건강검진과 난임 여성 한방치료를 지원하고 기초연금 인상, 노인결핵검진, 체계적인 치매관리 등 복지시책을 새로 시행하거나 강화합니다. 김작황이 좋아 2018년산 전남김 생산액이 처음으로 4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김 양식 면적이 늘고 작황도 좋아 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5% 이상 증가한 40만 톤, 4,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수출도 지난 10월 말 기준 9,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 마을 공동체 만들기 활동을 결산하고 사업 참여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1회 전라남도 마을 공동체 한마당이 19일 목포 호텔 현대에서 열렸습니다. 마을 지도자, 활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크 콘서트, 마을 공동체 우수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2018년 적십자 사랑의 등불 점화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9일 전남도청에서 대한적십자사 강주전남본부는 2018년 적십자 사랑의 등불 점화식을 갖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모금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올해 20억 원의 적십자 회비 모금을 목표로 세운 전라남도는 12월 초까지 19억 8,600만 원을 모금했고 내년 1월 말까지 모금하면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정부마당입니다. 2017 담양 산타 축제가 오는 31일까지 담양읍 온도심과 메타프로방스 1원에서 열립니다. 담양군은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포토존을 설치하고 캐럴 마술과 마임 퍼포먼스 등 여러 가지 공연을 펼칩니다. 전라남도는 숲사랑 지도원을 모집합니다. 숲사랑 지도원은 산불 예방, 병해충 예찰, 산림 훼손 방지 등의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신청 문의는 도청이나 각 시군의 산림부서로 하시면 됩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는 내년 1월 5일까지 허정 장한순 화백 초대전을 2층 회의실에서 엽니다. 이번 전시회는 바람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한국화 24점이 전시됩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이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땅 전남도중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